자, 맞수육가 1번 빈칸 문제네. 빈칸 문제 봅시다. 자, 과학자들은 점검했습니다. 어떤 신경 활동을 누구의? 14명의 음악가들의 신경 활동을 조사했습니다. 근데 그 음악가들은 had studied classical music. 자, 고전 음악을 공부했습니다. 얼마 동안? 적어도 15년 동안. 이렇게 수치가 이렇게 딱 나와 있을 때 동안은 우리는 during을 아니라 for를 쓰지.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had pp 공부한 게이 사람들이 이 음악가들을 조사한 것보다 앞섰잖아. 그래서 head pp가 오게 된다. 자, 어쨌든 음악가들에 있어가지고의 어떤 신경 활동을 점검을 했네. 그래서 참가자들은 played memory games. 메모리 게임을 했습니다. 기억 게임을. 근데 그 기억 게임은 포함했습니다. 뭐 하는 것을? Looking at words and pictures. 단어와 그림 보는 것을 포함했습니다. 자, 그 실험은 뭘 체크하는 거야? 일단 한번 보자. 뭐 체크하는 거니? 메모리 게임을 한 거야. 근데 메모리 게임이 뭐 보면서 메모리 게임을 했니? 바로 단어와 그림을 보면서 했다 이거야. 자, 그러면서 at the same time 동시에 특별한 장비는 그 활동을 기록했습니다. 얘가 동사지? 뭐에서? 그들 뇌의 다른 부분에서의 활동을 기록했습니다. 자, 게임하는 동안 어떤 뭐 뇌파 같은 거를 체크를 했겠지. 자, 그래서 그 실험은 보여주었습니다. 뭘? 대디야. 명사절이다. 뒤에는 완벽. 뭘? 음악가들이 performed better. 더잘 수행했다고. 뭐에서? 테스트에서. 어떤 테스트니? working memory. 어떤 작업 기억의 테스트에서 더잘 수행했다고. 누구보다? 당연히 비교 대상은 a group of non-musicians. 비음악가 그룹보다. 그러니까 음악가들이 작업 기억이 더 좋았다. 얘기다. 자, 그러면서, 여기 또한이 있네, 또한. 자, 여기서 그 음악가의 그룹은 또한 outperform. outperform 한 뭐야? 능가했다, 능가. 당연히 또한이니까 더 좋았다 이렇게 돼야 되겠지. non-musician 자 비음악가들을 능가했습니다. 뭐에 있어서? on tests of long-term memory 장기 기억 테스트에서도. 자 작업 기억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좀 단기 기억이겠지. 그것뿐만 아니라 장기 기억 테스트에서도 능가했네. 근데 이 기억은 또뭐 했다? using words and pictures 아 뭐야? 단어와 그림을 사용하는 그런 장기 기억 테스트에서도. 자 그러면 자, 그래서 과학자들은 theorize 하면 이론을 세웁니다. 뭐라고 이론을 세우니? 자, 대절 안에 이게 주어가 동명사다. Learning to read music. 음악 읽는 것을 배우는 것은, 말 그대로 음악 악보 읽는 것을 배우는 것은 leads, 이끕니다. 자, 명사 to 오형식 구조다. 뭐를? 음악가들이 뭐 하도록 이끄니? 음악가들이 be able to process visual data. 자, 시각적 데이터를 더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이끕니다. 라고 이론을 내립니다. 라고 해야 되겠네. 자, 우리가 다른 것들은 뭐 아예 될게 없고, 사실 전혀 될게 없고, 이 부분. 이 5분 같은 경우는 자, 능력을 발달시키도록 이끕니다. 어떤 능력? 모든 걸 기억하는 그들이 읽는. 기억에 관련된 거니까 이거 아니야. 이럴 수 있는데, 이거 같은 경우는 그들이 읽는 모든 거잖아. 그럼 그들이 읽는다고 하면 이거는 말 그대로 words밖에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니.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건 뭐지? Words and picture야, words and picture. 그럼 words and picture 이 둘을 다 포함할 수 있는 거는 뭐다? 바로 visual data가 되겠지.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거다. 오케이.